자, 영토 분쟁입니다. 자, 아, 이미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곳이기도 해요. 그치? 그치? 얘들아. 자! 네! 자, 봅시다. 자, 그 두 지역 모두 얘기를 3단계로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예, 조선 후기에 뭔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아, 문제가 됐는데 나름대로 해결을 받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뭔가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예. 자, 그리고 개항기여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제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대한제국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대한제국은 세계 만방의 독립제국이다라고 일단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영토 분쟁 생기는 내 땅이냐 니 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적극적으로 할까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할까? 어,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 우리 땅이야 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나갑니다. 아, 그런데 그걸 일본 애들이 한 방에 다 안 좋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게 세 단계 구조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이때 조선 후기에 문제가 생겼다 일단락 됐다.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가 대한제국 강력하게 나갔다. 근데 일본 애들이 말아먹어 버렸다. 이 세 단계 구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조선 후기에 안용복의 활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본 에도까지 가서 에도 막부 가서 확인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섬에 일본 애들이 들어오게 된 데는 조선 정부가 섬을 비워놓으라는 정책이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락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개항기에 문제가 생긴 거, 일단은 대한제국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쓰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 우리나라 땅이다.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별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한 방에 말아먹어버립니다. 자, 독도는 노래땅 노래가사 아세요? 1절 정도 아시죠?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2, 3, 4절 아니 혹시? 5절까지 있다? 듣다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뭐냐 세종실록 지로지 50페이지 셋째 줄, 물론 구랍니다. 50페이지 셋째 줄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뭐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절인가 4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예,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언제? 러일 전쟁 때. 뭐라고?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이때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인도고, 그리고 주인 없음 주장을 해요. 일본 애들이 독도를 갖다가 그렇다고, 여기는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라고 하면서 진내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한의 현 곳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 무인도 주임 없음이라는 주장이 왜 강력하게 주장이 되냐 하면은 일본 애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 맞고 항복한 다음에 그때까지 획득했던 모든 영토를 포기한다라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데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거고 다 처리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독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없던 땅이기 때문에 돌려줄 곳이 없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 애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독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보통 앞쪽에도 보게 되면 어느 쪽에 집중되느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다 원래.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일본 애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집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 빨리 보겠습니다. 간도. 자, 국경 분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 원래 이제 간도 만주의 일부분이죠.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애들은 여진족들. 근데 걔네들이 자기네 땅을 비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청나라 세우고서 중원 진출했죠.
그래서 거기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저 강 건너 애들 비었다. 여진주 없다.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별거 다 합니다. 뭐 인삼도 캐고 뭐 여기 농사도 짓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청나라가 만주를 갔다가 성역화하면서 우리의 발상지다. 우리의 원래 본토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성역지랜다. 성역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국경 분쟁이 발생했고 이때도 처리가 됩니다. 청과 조선의 양국 관리가 파견돼서 비석 하나 세웠죠. 백두산 정개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백두산 정개비 해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이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했는데, 예, 토문강이 우리가 얘기하는 두만강이냐, 중국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토문강, 백두산에서 위쪽으로 흘러나오는 강, 그거냐, 우리 쪽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 주장에 따라서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될 수도 있고 청나라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죽지 않아. 자, 그래서, 해석 문제가 발생하고 대한제국은 어떻게 관리한다?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해요. 이범윤이라는 아저씨를 갖다가 간도관리사로 파견하는 등, 즉 관리를 파견한다는 건 거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역시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역시 일본 애들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자, 시작은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의 내용은 이제 외교권 박탈이지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획득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일본과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 지역의 여러 가지 철도부설권이라든지 이권을 얻는 대가로서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게 이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일단은 이 조약의 결과 일본은 뭔가 이권을 얻었지요? 청나라는 자기네 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었지요. 그러므로 정당한 조약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훨씬 더 커다란 문제. 을사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이죠. 고종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지 않았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강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외교권 가져간 것도 무효. 그러면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1909년도에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도니? 2018년이죠? 100년 지났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실효지배 100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얘기를 제기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영토는 그냥 힘센 놈이 먹으면 끝이에요. 일본은 여기저기서 참 영토 분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되겠습니다.